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짝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엽기 호대. 가장 매운맛으로 시켰습니다. 여기. 배달시켜서 배달비 1,000원이 플러스가 됐어요. 여기 매운맛. 어떻게 보일까요? 매운맛. 이렇게 시켰습니다. 여기 서핑꿀이랑 단무지가 같이 오더라고요. 저는 서핑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먹을 것 같아요. 요거는 깔라맛이. 맛있습니다. 여기다가 메추리알은 제가 넣었고요. 집에 있는 거 중국 당면 좀 넣었어요. 같이 먹으려고요. 중국 당면 엽기 떡볶이 소스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렇게 넣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우선 국물이 좀 없어요, 근데. 왜지? 어묵이랑 메추리알. 이렇게 오뎅을 시키긴 했는데, 떡이 많이 안 보이네요. 마이크를 다시 일반 마이크로 바꿨습니다. 리얼 사운드로 잠깐 먹는 소리 보여드리고요. 아, 이 떡에 중국 당면 진짜 잘 어울려요. 맛있는 것 같아요. 장조림 하려고 사놨던 거 있어서 넣어봤는데 이거 되게 잘 어울리네요. 이거 뒤집어야겠어. 떡아! 저기 밑에 있구나. 아, 치즈. 치즈랑 중국당면. 최고다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
양배추 잘랐다. 널찍한 어묵에 햄 하나 쫙 싸갖고, 국물 충분히 묻혀서. 안 집혀. 전화해서 제일 매운맛 갖다 주세요. 그래갖고 배달이 왔는데, 어묵을 좋아하신 분들은 소사발점에서 시켜 드세요. 평택 사시면. 예. 역계 5대이긴 하지만, 어묵의 비율이 상당합니다. 솔직히 약간 당황했지만, 안한 척. 비엔나 도대지랑 떡 올리고, 어머, 입을 덮어주는 거죠. 맛있어. 국물떡볶이에는 항상 국물을 많이 적셔야 맛있어요. 그러라고 국물을 많이 준 거겠죠? 맛 좋다. 밑에 있는 거는 많이 뜨겁네요. 한번 뒤집긴 했는데, 일부러. 중국 당면 많이들 구매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, 엽기 떡볶이나 뭐 다른 떡볶이도 많잖아요. 응급실 떡볶이, 뭐 맵다는 떡볶이들에 한번 넣어서 드셔보시면 진짜 반하실 거예요. 맛있어요. 중국 때문에 남았어.
매운 어묵탕 끓여도 되겠다. 근데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, 정말. 매운 거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이 맛을 못 내죠. 한가진 캡사이신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광저우 살 때도 광저우 한인타운에 엽기떡볶이가 잠깐 있었었거든요. 없어졌지만 약간 비쌌었어요. 엽기떡볶이 먹으면 한 3만 원 정도, 한국 돈으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. 그렇게 주고라도 이제 한국적인 매운맛을 너무 먹고 싶으니까 만들어 먹는 한계가 있고. 그래도 갔었는데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잘안 드시나 봐요. 손님이 많이 없더니 없어지더라고요. 아쉬웠죠. 그래서 제가 막 캡사이신 넣어서 와비코 카레 따라한다고 막몇개 만들고 막더막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없다고 생각하니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. 단무지 하나 먹어줄까요?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, 역시 오뎅이든 떡볶이든 정말 이 소스는 끝내주네요. 특히나 저는 가장 매운맛을 좋아합니다. 가장 맛있게 매운 것 같아요. 오늘 눈도 오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 밖에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. 저희 집이 좀 고층이다 보니까 눈 오는 게더잘 보여요. 기분 탓인가요? 앞에 건물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기분 너무 좋아요. 이따 커피숍 가서 코코아 먹어야겠어요.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감기는 항상 조심. 저 가볼게요. 안녕! 우즈 사랑해요.